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41절을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셨다 이 말은 너무 우셨다 그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엉엉 막 울고 통곡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하던 그 찬송 소리가 그쳐지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밤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계속 목놔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첫 번째 뭐냐? 평화를 모르는 이들 때문에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적어도 외관상으로 목놓아 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견고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이 성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 샬롬의 성이다 그 말이에요. 샬롬의 성으로 불려질 만큼 아주 특별하게 의미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죠. 뭘 이 성을 보고 울어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성을 의인화하면서 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아니 이들이 모르는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뭘 모르느냐? 샬롬을 모른다. 진정한 샬롬을 모른다고 말이야. 여러분 샬롬이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샬롬이잖아요. 진정한 평화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몰랐던 건 뭐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몰랐던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에서, 통장 잔고에서, 아이들의 성적표에서, 내 남편의 연봉 액수에서,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샬롬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왜 오셨는가? 평화를 거절한 결과 때문에. 그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니라. 어떤 날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최후의 날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복음을 거절하여 했던 예루살렘의 결과,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면서 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날 평화의 복음을 거절한 그 결과는 뭘까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지니. 심판에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결과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저주스러운 운명이 영원토록 고정되어 버리는 그 자리,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영원히 고정될 걸 생각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뜨거운 가슴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거절한 저들을 향한 그 목매임.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에 이른다. 여러분의 눈물이 반드시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